나라 전통시장. 모래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 동무 지금 모래네. 네, 오늘 저희가 온 전통시장 방금 힌트 드렸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바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모래네 전통시장입니다. 아, 힌트를 위한 노래였군요. 모래네 전통시장에서 알짜배기 상품들과 상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알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좋습니다. 모래네 전통시장 속으로 출발! 알차게 담아온 모래네 시장 이야기 만나보시죠. 그 모래네 전통시장에는요 사계절 내내 아주 맛있는 특산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제 봄에는 호박,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배, 겨울에는 미나리가 유명하대요. 오, 아 요즘에 뭐 학원 다녀요? 뭐 공부를 많이 해왔네. 아니 선생님 혹시 공부 안 해오신 거예요? 해왔죠. 아, 그 뭐야, 봄, 호박, 여름, 복숭아 갑시다. 중훈 씨 어떡하죠? 중훈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마늘 파시나 봐요. 마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 착 가면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 네. 어, 뭔데요? 야, 따라와 보세요. 어, 가보시죠 어머니. 일단 어머니를 따라가 봤는데요. 여보, 6시 내 고향 왔어요. 예,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뭐 신기한 걸 보여주신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쌀이 들어가 들어가면 뻥튀기로 나오니까 이거 구경해봐요. 아, 뻥튀기. 아, 오, 네. 재밌겠다. 재미가 뻥뻥 터지는 추억의 뻥튀기입니다. 쌀 한 바가지면 몇 배는 더 크게 내어주니까 어린 시절엔 정말 큰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푸짐하고 고소한 향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냥 줄게요. 어, 이제 터질까 보네. 네, 이제 조금 터질 게 터질게요. 아이고. 아, 면서는 좀 놀라게 돼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 너무 놀라서.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갓 나온 쌀티밥 맛 좀 보실래요? 네, 이게 바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쌀티밥입니다. 갓 나와서 따끈따끈할 때 맛을 봐야겠죠? 고소한 쌀티밥 향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 때는 저 안에 향이 가득 차잖아요. 어머니 이거 진짜 그럼요. 설탕을 넣은 것처럼 너무 달콤해요. 아, 맞습니다. 그냥 따끈따끈하니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행복이 뻥뻥 터지는 맛이었어요. 아버님, 네. 이 뻥튀기 장사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게 한 30년 됐어요. 제급이 30년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안에 계속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드시겠어요. 네, 요즘 여름에는 젤로 그게 근육에. 아이고, 기력 회복에 좋은 것 좀 챙겨 드셔야겠다. 어떻게 어머님이 좀 좋은 거 좀 챙겨 주세요? 그건 안 줘요. 맛있는 거 안 줘. 아, 좀 좋은 거 좀 챙겨 주시죠. 왜 안 주세요? 해줘요. 그냥 뻥하니까 뻥을 잘 쳐서. 뻥이요. 아,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띠동갑으로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꼬린. 당시 아내분 나이는 꽃다운 20살이었답니다. 결혼 전에 꿈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재단. 그런 재단. 쪽. 아, 옷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아, 어떻게 이제 결혼하시고 예쁜 옷 좀 많이 입으셨어요, 어머니? 못 입어봤어. 그럴 때는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하셨겠다, 어머니. 속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애 낳고 애 키우고 우리 큰애 4살, 5살 때 생선 장사 시작했어. 그때 애기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심장 오고, 식도 오고, 소화가 안 돼. 근데 이거 딱 제가 소화가 되고 나와야 하는데 배가 불러, 물만 먹어. 우리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장사하실 때 어떤 게 좀 많이 힘드셨어요? 생선 아무것도 몰라갖고 시작하니까 그냥 명태 포 뜨는 것도 모르고. 그때 작은 아들이 저거 성아 손잡고 엄마 쳐달라고 왔는데. 아이고, 그 당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이. 이제 생선 띠는 그 이제 깔꼬리. 예. 이제 거꾸로 잡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지금도 안 잊었어. 작은 아들. 엄마가 옛날에 생선 띠는 깔꼬리로 엄마 딱 가라고 했다고. 생계를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모두가 잘 버텨준 덕에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그냥 손주들 건강하고 저 이거 이것저것 오늘 벗는 날이 왔으면 더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님 지금처럼 그냥 늘 건강하시고 우리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또 오래오래 이 가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확실히 장마는 장마인가 봐요. 좀 전에 비가 갑자기 내리더니 지금 또 그쳤네요. 그러게요. 다들 외출할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영 씨. 네. 지영 씨는 비 오는 날 주로 뭐 해요? 아, 저는 집에서 이 빗소리를 딱 들으면서 감성에 젖는구나. 아니, 먹어야죠. 아, 그러면 맑은 날에는요? 더 먹죠.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어? 닭이다. 오! 오! 와, 맛있겠다. 전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 한 가지 재료로 무한한 맛을 내는 치킨입니다. 뭐가 종류가 다양해 보여요? 네, 그중 한때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퇴근길에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이것! 얇은 반죽 옷을 입고 통째로 튀기는 통닭인데요. 소리면 소리, 향기면 향기! 지나가는 손님들 발길 제대로 잡아 끌죠. 저는 다 저렇게 해서 좀. 야, 한 넣은 따끈따끈한 통닭! 우와. 야, 이거는 치킨이라고 하면 맛이 없어요. 통닭입니다, 맞아요, 통닭! 뭐니 뭐니 해도 통닭은 역시 다리, 바삭할 때 하나 뜯어봐야겠죠. 역시 먹을 줄 아는 찌양씨! 이 정도의 발골은 뭐 식은 죽 먹기죠. 입안에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 진짜 한 번에 쏙 빠지는 게 이 진짜 살이 엄청 부드럽다는 증거거든요. 겉에 진짜 바삭하면서 육즙이 팍 퍼지고 이 짭짤함 진짜 간도 너무 딱 좋고 최고의 통닭이에요. 아, 지영 씨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진짜 예. 맛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기 피디님 저 어떻게 뭐 먹는 거 방송 나갑니까? 아, 드시고 있는 거랬죠? 아, 이제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지금. 뭐야? 또 흑백 처리예요? 여러분, 저 분명 먹었습니다! 맛 기억나시죠? 기름기도 쏙 뺀 겉바속촉의 정석, 시장 통닭 추천합니다. 사장님! 네. 아, 통닭이 너무 맛있는데. 아, 네. 진짜 흔적도 없어요. 1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5년이요? 네. 아, 사장님, 뭐 장사를 일찍 시작하셨나봐요. 예, 네, 일찍 했죠. 근데 사장님과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사장님 얼굴에 약간 미소가 별로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크게 한번 웃은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못 나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그 정도로? 네. 아, 안 되겠네요. 이거 사장님한테 웃음 처방 한번 해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웃겨드려야 되겠네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기분 좋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쌈 싸먹어. 쌈 싸먹어. 아, 이걸로는 안 되네요. 어떡하죠? 이게 더 싫어! 당황스럽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웃음을 조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통닭이 예. 너무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리 사장님! 아니, 웃음도 조영씨에게 뺏긴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주름이 질 정도로 지금 웃으셨어요? 아니,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예. 좀 잘 못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시대가 좀 웃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디 솔직히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식당에 들어가면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네. 제가 걸리면 뭐 시장 전체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심하는 건 다 조심해야 되니까. 코로나 빨리 사라져서 뭐 그 전에 했던 장사 잘 되고 사람 많이 오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장님 바람처럼 네. 코로나 빨리 없어져서 우리 전통시장에 조금 더 활기가 일어나고 상인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옛맛 그대로 추억과 즐거움이 있는 시장 치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모래 전통시장에는 구석구석 골목이 많네요. 아, 그니까요. 점포도 많고 전통시장 느낌이 무신 나네요. 아, 이거 시장 구경할 맛 나는데요? 맞아요. 좀 더 들어볼까요? 구석구석에 있는 볼거리가 전통시장의 묘미죠. 어머니 뭐 하시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김장하시나봐요. 네, 저 김장 좀 도와줄란가요? 아이고, 아, 그러면 자기가 더 도와드려야죠, 어머니. 예, 예. 이야, 와, 맛있겠다. 손님 상에 올라가.
가는 모든 김치는 다 직접 담그신대요. 김치 맛있겠다. 김장 담글 준비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자,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양념 갖다 발라요. 아, 그냥 바르면 돼요? 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거 발라 이러고. 자, 제가 또 김치 담글 때만 되면 솜씨 꽤나 뽐냈었거든요. 아주 능숙하죠? 그런데 우리 찌우 후배는 파 버무리라고 했더니 예술을 하고 있나요? 한 개씩 버무리는 거 네, 한 땀 한 땀. 파김치 그러네. 하루 종일 담기 생겼네, 이제. 아, 맛이 쏙쏙 배긴 하겠어요. 뭐 얘기해요? 아니,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정성이긴 한데. 아이고, 저기 마스크에 고춧가루 묻혔어요. 어머니 이렇게 티를 내요, 티를 내. 아이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나중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잘했어. 급히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의 정성도 들어간 배추김치와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정말 즉석에서 먹어줘야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냥 넘어가면 섭하겠죠? 맛있어. 김치! 빨리 먹어봐. 빨리. 응. 야, 이 양념이 그냥 싹 배가지고 너무 맛있네. 아, 두 분이 와서 김치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내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알고 봤더니 우리 사장님 전주의 큰 손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가득 차려주셨는데요. 함께 담근 김치에 얼큰한 홍어탕까지. 저희만 특별히 많이 차려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내어주신답니다. 매일 달라지는 반찬 수만 20가지 이상. 이런 걸 보고 전라북도에 인심이라고 하나 봐요. 제대로 찾아가셨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맛있게 먹어야죠. 중근 씨가 먹네요? 네. 김치랑 현우에다가 이 홍어, 이 삼합은요. 전주 그대로의 그 맛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저는 문어숙회에 제가 직접 담근 파김치를 말아봤는데요. 이 조합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와, 이 문어가 오동통통하니 진짜 너무 신선한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파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야, 어머니 정말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이 맛을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35년 내공이 담긴 푸짐한 한 상 추천합니다. 아니, 음식을 왜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시어머님한테 다 배웠어요. 시어머님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언제 시집 가셨는데? 19살에 가가지고 20살 애기 낳았어. 진짜요? 아니, 19살 때요? 아니, 그냥 어머니 완전 그냥 복을 안고 그냥 예? 결혼까지 하셨네. 네, 복을 안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네. 좀 일찍 세상을 갔어요. 아버님께서 아기 셋만 딱 낳고 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래. 이제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캄캄하지 내가 살 길이. 우리 자녀분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 그 소리 그것만 하면 돼. 그 소리만 하면 생각이 나면 요 이제 눈물이 나거든요. 고생만 이렇게 시키는 게 너무 그냥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긴긴 36년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뭐든 가능했던 위대한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근데 평생 고생만 하시고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셨는데 예. 앞으로는 어머니 인생이 정말 꽃길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예, 두 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통시장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전통시장마다 색다른 특색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기서 고기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다녔더니 다리가 좀 아픈데요? 준 선배님, 이런 얘기 아세요? 어떤 얘기요?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아, 찌양 씨가 만든 명언 아니에요? 아, 방금 살짝 생각해봤어요. 진짜 고기 있는데요? 정말요? 아, 고기 앞으로 가나요? 고기다!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정육점에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케이크점에 웬 케이크 있습니까? 네, 한동 케이크예요. 맛도 좋고 모양도 좋으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한데요? 한번 그럼 제가 구워드릴까요? 질 좋은 고기만을 선별해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고기 케이크입니다. 보기도 좋은 고기, 맛은 또 얼마나 좋을지 기대되는데요. 이런 건 함께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동 케이크! 한동 케이크를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고기를 좀 선물로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예쁜 케이크에서 이제는 맛있는 목살고기가 될 차례입니다. 노릇노릇 앞뒤로 구워서 딱 한 점 들어봤는데요. 한 점이요? 네, 이렇게 먹으면 한 점이 맞긴 맞죠? 인정! 와. 많이 놀라셨어요? 와, 이거 고기가 진짜 이거 케이크 아니에요? 케이크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데요? 태양 씨가 맛 표현 잘 하셨으니까 네. 준우 씨가 몸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몸으로요? 아휴, 안 될 뿐이시네. 먹을 때는 기회를 안 주고. 선생님도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목살이니까 목숨을 한번 쳐주세요. 아, 힌트는 주셨네요. 힌트를 주셨으니까 목살 먹으면서 목살이 들어가니까 목이 막 흐리네. 너무 맛있어. 만남이 힘든 시기 다양한 고기 케이크 택배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찾아뵙는 가족들에게 고기 케이크 선물해 주시고 전주 모래내시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전국에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힘 한번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힘내라 전통시장.